저는 오늘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 좀 찍어볼 거거든. 네. 뚜껑을 닫았을 때 하고 뚜껑을 양쪽 다 열었을 때 실제 온도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시네벤치하고 타임스파이 등수만 비교를 한번 해보자. 제가 뭐 실제로 손님들한테 뚜껑을 열어라 그냥. 나도 뚜껑 열고 쓴다. 뚜껑 여는 게 최고의 쿨러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식스팬이나 이런 거를 쓸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후면에만 팬이 있고 전면에는 팬이 없는 케이스. 저번에 한번 리뷰했던 어드밴스드 CPU 온도와 그래픽카드 온도 차이가 나지 않지 싶긴 한데 시네벤치 멀티와 타임스파이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만약 오늘 테스트를 했는데 CPU와 그래픽카드의 온도가 2도 이상만 차이가 난다. 그럼 이건 성공이야. 그러면 오늘부터 다 뚜껑 열고 쓰세요. 3700X로 지금 들어갈 거고요. 선정리가 깔끔하게 안 돼서 너무 불만족스러워. 사용을 해보면서 리뷰 중이잖아. 네. 아침에 하나 찍힌 거 있는데 니. 죄송합니다. 재고 확인 제대로 안 하고 주문해가지고 지금 2070을 지금 30개 매장에 갖다 놓고 지금 니가 그걸 먹을 생각이 나나 니가? 까다 잘 넘어가나? 2070 슈퍼를 30개를 만들어 놓고 잘 넘어가? 아주 분위기 좋아. 스틸 레전드를 쓴 이유는 450의 동급의 가격에서 ARGB가 지원되는 보드가 뭐 이게 유일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매장에 갖고 있는 것 중에 이 친구가 ARGB가 돼가지고 자 한번 전원 한번 켜보자. 달려온 걸렸잖아 오늘 빨리 꺼서 빨리 손봐. 오늘 하루 종일 뭐 하나만 걸려라 내가. 어? 재고 관리를 오늘 순하시려면 지지대 위치를 좋고 요 지지대는 다실 때 한 0.5cm까지도 약간 올려주는 느낌으로 하고 잘 돌아가고 RGB들 잘 움직입니다. 요거 마찬가지로 싱크를 맞추면은 지지대 색깔은 또 막 변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도 당연히 ARGB니까 있고요. 이불로 극한 상황이나 그런 건 안 만들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는 켜놓고 인터넷만 해보는 3700X나 2070 슈퍼나 둘 다 이 발열로는 한 가닥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 시네벤치부터 멀티 점수만 돌린다. 저 타임스파이 CPU 점수는 타임스파이에서 이 정도 나오면은 자 꺼서 뚜껑 열고 식힌 다음에 그렇지 뭐, 맞아 확실히 식히고 해요. 네, 공평하게 오케이 따뜻하지 안쪽은 더 따뜻할 거예요. 한번 열어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든다고 15분 정도 식힌 것 같습니다. 양쪽을 다 열었습니다. 이쪽 이쪽 다 열었거든요. 과연 온도 변화나 심지어 이제 시네벤치나 타임스파이 점수 변화까지 혹시라도 생기는지 제 평소에 궁금해. 이 사실 별거 아닌데 진작에 해봤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드웨어 인포 켜고 시네벤치부터 멀티 점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래픽카드 지지대 나름 괜찮죠 그죠? 사실 이 정도 디자인이면 따로 구매하려면 몇만원 들기는 해요. 뭐 칼라풀 어드밴스 2070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거기로 혹시 판매체에서 구매를 하게 되시면은 하나 달라고 그러세요. 만약에 못 받았잖아? 그럼 어떡할래? 못 받았으면 땡이지. 네. 그 아니고 그 event.waycos.co.kr 아마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하나 따로 보내주니까 자 점수 한번 보자. 뭐 점수 차이는 4810 네 점수 차이는 뭐 거의 없죠? 뭐 2점 올라간 거는 타임스파이 시원한 느낌이 들지? 네. 왜 그러냐면 이 공기와 똑같은 공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힘들지. 마스크 벗으면 시원한 거 똑같은 거죠. 양면으로 마스크를 풀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점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뚜껑을 닫고 열고의 점수 자체는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픽 점수 10219 조금 변화가 있다 점수에. 다음에 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온도부터 이야 그래픽 온도 야 미쳤다 진짜 차이 많이 나. 에? 많이 나요? 63도 차이 많이 나지? 거의 나네. 나도 이래 많이 날 줄 몰랐는데 48도 생각보다 많이 난다. 저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어요. CPU 뚜껑을 물론 이게 이제 식스팬이면은 온도 차이가 좀 덜 하긴 할 건데 다 열고 썼을 때 최고 온도 기준으로 해서는 CPU가 한 7도 정도 평균은 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네. 평균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 문제는 최고 클락으로 당겼을 때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픽카드 점수 같은 경우 9도씩이나 내려간 거지. 이거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거예요. 제 예상보다도 많이 내려갔어요. 정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아주 미세하게 점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CPU 점수는 이쪽이 조금 미세하게 높지. 이제부터 집에서 네 발로 움직이는 생명체가 없으면은 뚜껑 다 열고 쓰세요. 먼지는 괜찮습니다. 컴퓨터는 먼지는 오히려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잖아요. 그럼 먼지가 들어왔다가 나갈 통로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덜 쌓여요. 뚜껑을 닫아놓으면은 들어왔다가 못 나가가지고 먼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컴퓨터 하다 발가락을 잘못 나가 다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지만 먼지는 그냥 집 청소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때 뭐 옷만 순행 달고 녹투와 달고 막 케이스에다가 펜 여러 개 달고 그것보다 그냥 뚜껑 열고 쓰는 게 최고의
냉각 시스템이라는 거죠. 걔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케이스를 만들 때도 아예 이렇게 한 반만 가리는 그런 디자인의 케이스가 나오는 것도, 저런 케이스들 있잖아, 저런 케이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완전히 옆이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요런 케이스들. 요런 케이스도 괜찮다는 거야. 손도 안 다치고, 물론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예외 상황은 있습니다. 집 자체가 애초에 너무 더운 구조라든가, 애초에 컴퓨터 케이스가 막 식스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거라면, 뚜껑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가 온도 차이가 이것처럼 경명하게 나오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으로 봐서는 암만 냉각 쿨링이 잘 돼 있다도 뚜껑을 열면 최소 2도 이상은 떨어질 것 같아. 그에 의해서 당장에 뭐 CPU나 타임스파이 점수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장기간 사용했을 때 CPU의 부담을 좀 줄여줘가지고 조금 더 능동적인, 조금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늘의 교훈은 뭐다? 최고의 쿨러는 뚜껑 여는 거다. 오케이. 끝.